자, 저는 이제 맨날 항상 하는 사람이고, 근데 우리 그 제 설명 듣고 제 여자친구가 왜? 목이 엄청 많으니까 빨리 가서 움직여 빨리. 일반인이 내가 뭐고? 예, 가서 어떻게 제 설명을 듣고 잘 땡길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제 설명 되게 좋았죠? 괜찮았죠? 해보십시오. 예. 딱 해서 그렇죠. 오, 좋아요. 수평 맞추고. 자, 새끼손가락 잡고 손등 하늘 그렇죠. 땡겼을 때 손바닥. 땡겼을 때 손바닥. 하나, 그렇지. 둘, 오, 20개. 셋, 넷. 강남구청 5분 거리 레슬링, 복싱, 주짓수, 격투기 극복해라. 자, 오늘 그 영상을 켠 이유는 그 꼬문들 땡기는 방법은 제가 컨텐츠에 많이 이렇게 넣어드렸었죠. 근데 대뜸 주말이죠. 어제 체육관 분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진짜 와, 저는 체육관 그 상담 전화인 줄 알고 상냥하게 전화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전화 거셨던 분이 꼬무줄 땡길 때 호흡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진짜 정중하게 말씀드리지만 체육관 상담 외에는 좀 그런 전화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한두 번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런데 제가 뭐 거기서 뭐 체육관 상담 문의 아니면 끊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뭐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 그냥 잘 말씀드려서 전화를 끊었는데 앞으로는 뭐 그냥 체육관 상담 전화 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체 그런 전화는 답변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주말에도 그렇고 밤 11시, 12시에도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늘은 뭐 꼬무줄 땡기는 도중 호흡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추가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립시다. 이렇게 뒷동산에 올라와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왔습니까? 3분의 2 왔어요. 3분의 2? 네. 정상에서 꼬무줄 땡겨야 되는데 꼬무줄은 땡겨봤습니까? 저요? 네. 땡겨봤어요. 오, 언제 땡겨보셨어요? 재활할 때. 재활할 때? 어려운 길로 오빠랑 얘기하다가 그게 내 탓이야. 어? 난 김치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빠가 많이 시켜가지고 딴 길로 왔잖아. 어쨌든 똑같은 길이잖아요. 맞아, 근데 힘들게 왔잖아. 이따가 정상 가면 이거 땡겨야 돼. 왜? 왜요? 너구리인 줄 알았어. 너구리가 여기 너구리는 여기 없을걸요? 천설모겠죠? 천설모 아니거든. 천설모가 팠거든. 너구리는 여기 없을건데. 자, 정상에 왔습니다. 저희가 한 2시간 걸려서 왔나요? 네. 뒷동산에 와가지고 네, 꼬무줄 갖고 좀 땡겨볼게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무산소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호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걸 호흡을 못한다고 해서 뭐 더 운동 효과가 적거나 뭐 호흡을 잘한다고 해서 운동 효과가 많아지진 않거든요. 일단 근 지구력 운동이기 때문에 저희 체육관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항상 20개씩 5세트 하루에 100개씩은 꼭 땡기고 가셔라. 제가 항상 이렇게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처음부터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뭐 저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접어서 땡기는 거고요. 그 조금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펴서 그대로 땡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폈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꼬무줄을 새끼 손가락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새끼 손가락 먼저 잡아주고, 새끼 손가락 쪽이 주예요. 이 엄지 검지 쪽은 주가 아닙니다. 이쪽이 목이 장난 아닌데 목이 맞지? 이렇게 잡아서, 네, 팔을 폈을 때 꼬무줄이 너덜너덜하지 않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 네. 뒤로 와서 레슬링 자세 잡았을 때 팔을 폈을 때 꼬무지를 너덜너덜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이 이렇게 자세를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상체를 꼿꼿이 세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심이 앞으로, 네. 중심이 앞에 가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숙였을 때, 상체를 숙이고 팔을 폈을 때 고무줄이 이렇게 될 수 있게 상태에서 당기고 당기고 손등 손바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20. 저희 때는 한 뭐 100개씩 땡기는데요. 자, 저는 이제 맨날 항상 하는 사람이고, 근데 우리 그 제 설명 듣고 제 여자친구가 왜? 빨리 목이 엄청 많이 빨리 가서 움직여 빨리. 일반인이 예. 내가 하고? 예, 가서 어떻게 제 설명 듣고 잘 땡길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제 설명 되게 좋았죠? 괜찮았죠? 해보십시오. 네. 딱 해서. 그렇죠. 오, 좋아요. 수평 맞추고. 자, 새끼손가락 잡고, 손등 하늘. 손등 하늘, 그렇죠. 땡겼을 때, 손바닥. 땡겼을 때, 손바닥. 하나, 그렇지. 둘, 오, 20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세요. 역시.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어떻습니까? 강해지는 느낌 들어요? 네, 펌핑 됐어요. 이렇게 해서 20개씩, 5세트. 5세트 하시죠. 지금? 오빠 언제? 모기 때문에 피신하는데, 그죠? 맞아요? 네. 모기 때문에 피신하는데, 우리, 레슬링 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뭐 강해지고 싶으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 제가요? 네. 그분들에게 내가? 네. 방금 꼬무줄 땡겨봤잖아요 또. 그러니까 알잖아 또. 하면서 집에서 꾸준히만 하셔도 코어가 단단해질 테니 근력을 잘 키우시고 강남구청 5분 거리로 오신다면 아주 건강한 몸을 만드실 수 있어요. 아, 좋습니다. 확실하네요. 예. 네. 마케팅 팀 과장님 하셔도 되겠네요. 네. 그쵸. 후딱후딱 내려가서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강한 남자. 예. 네. 제가 업어 달라 그러니까 안 업어진대요. 언제요? 업혀. 그럼 남자가. 업어 달라 그러니까 안 업어진대요. 여자친구 업어줄 수 있지, 산에서. 와, 카메라 키고랑 끄고랑 많이 다르네. 아니야, 저기요, 엎혀라. 이 동공지진데. 엎혀라. 그치, 아유, 남자는 이렇게 업어줄 수 있지. 표정 피세요. 카메라 언제 끌까? 안 꺼. 카메라 안 끈다고? 가, 계속 가. 카메라, 달려. 카메라 꺼주면 안 돼? 내려줘. 내려줘. 자, 제가 카메라를 지었는데요. 카메라 끄라고 빨리 내리고 싶어가지고 카메라 끄라고 하는데 강한 남자 맞습니까? 맞습니다. 강한 남자의 상징 촬영. 뭐가 이렇게 꽉 올라갔는데.